1767년 6월 15일, 코지모 디 론도가 마지막으로 우리들 사이에 앉아있던 날이다. 아버지는 식사 예절에 엄격했고 족부나 가문 간의 경쟁 같은 일에만 관심을 쏟았다. 코지모는 나무 위에서 본 세상은 하나같이 재미있었다. 어떤 나무는 담을 넘어가기도 했는데 그 너머는 온다리바 가문의 정원이었다. 너 이름이 뭐니? 난 코지모야. 넌? 다들 비올라라고 불러. 비올라는 그네를 밀어달라며 코지모가 땅에 내려오도록 설득했지만 코지모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라져버렸다. 비올라가 올리브 밭으로 말을 달릴 때면 코지모는 올리브 나무를 타고 달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올리브 밭에서 서로를 쫓고 쫓는 놀이를 했다. 하지만 곧 비올라는 코지모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방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얼마 후 저택 앞에 큰 마차가 도착했다. 비올라, 너 어디 가니? 날 기숙학교로 보내는 거야. 코지모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그들의 작별이었다. 코지모는 나무 위로 도주한 뒤에도 예전처럼 거의 우리 곁에서 살았다. 프랑스 툴루즈의 영지를 가지고 있는 에스토막 백작 부부가 프랑스로 가던 길에 코지모의 집에 들렀다. 저기 나무 위에 있는 게 누굽니까? 제 아들 코지모입니다. 정말 훌륭해. 저 아이는 나무 위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할 줄 아는군요. 궁정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코지모에 대한 소문은 궁정으로 퍼져나갔다. 코지모는 나무 위에서 필요한 일이며 모두 다 했다. 사냥한 야생 짐승을 구워 먹었고 폭포 근처에 물바지를 만들어 씻었다. 사냥한 짐승은 농부들과 과일이나 채소로 물물 교환을 했다. 도와주세요. 산적이 나타났어요. 잔데이 부르기가 우리 수확물을 몽땅 가져가 버렸어. 코지모는 밧줄을 땅으로 던졌고 잔데이 부르기는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피했다. 뭐 재밌는 것을 읽고 있습니까? 코지모는 책을 잔데이 부르기에게 빌려주었다. 산적은 독서에 푹 빠졌고 산적과 사귀면서 코지모는 독서와 공부에 대해 끝없는 열정을 갖게 되었다. 은화자루를 훔치던 산적은 결국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갇혔다. 코지모는 책을 한 권 구해서 쇠창살 너머로 그에게 읽어주었다. 그 책이 어떻게 끝났는지 내게 말해줘. 조너선이 목매달아 죽었어요. 고마워. 나도 그럴 건데. 안녕. 코지모의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이제 론도 남작은 코지모였다. 얼마 후 그는 옆 도시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올리바 바바사에는 나무 위에 사는 스페인 사람들이 있다고. 코지모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마을 가까이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 사이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봉토의 문제로 국왕에게 반항해 추방당한 귀족들이었다. 코지모는 오리나무 위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갔다. 돈 프레데리코의 따님이죠? 우르슬라예요. 그들은 입맞춤을 했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 왕실에서는 추방령을 폐지했다. 모두가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에서 내려갔다. 아디오스, 우르슬라. 다시 코지모가 마을로 돌아온 어느 날 오티모 모시모가 끙끙거리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오티모 마시모, 어디 가는 거야? 떡갈나무 숲 아래쪽에서 말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금발머리의 여자가 앉아있었다. 그네 위에서 보았던 12살 소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비올라였다. 너구나? 정말 한 번도 땅에 발을 디디지 않았어? 한 번도. 난 네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그녀는 나뭇가지 위에 있는 코지모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 위로 올라왔다. 넌 오로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나무 위에서 살았던 남자야. 그래, 너를 위해서야. 그들은 나무 위에서 몸을 던져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코지모의 사랑은 변덕스런 그녀의 환상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다. 잘 있어. 오늘 밤 난 떠나.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코지모는 오랫동안 누더기를 걸친 채 울면서 숲속을 떠돌아다녔다. 그 무렵 코지모는 책을 집필하고 나무 위에서 작은 책자와 신문을 직접 인쇄했다. 코지모는 불평 노트를 만들어 나무에 매달아 놓았고 별의별 일이 다 세상에 알려졌다. 이것은 옴보로사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와 혁명의 열망을 심어 놓았다. 포도 수확철에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세금 징수원들과 농민들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코지모가 나무 위에서 공격 신호를 보냈고 사람들은 세금 징수원들과 경찰들을 포도통에 거꾸로 처박았다. 코지모는 전쟁 기간에도 숲에 있었다. 숲에서는 서로 적수인 두 군대의 정찰대가 정찰에 나서곤 했다.
코지모는 점차 늙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코지모는 위태롭게 나무 꼭대기에 걸터앉아 있었다. 아래서는 코지모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커다란 시트를 준비하고 팽팽히 붙잡았다. 그때 하늘에서 열기구가 나타났다. 죽어가던 코지모가 열기구 아래 닻을 밟으며 매달렸다. 기구가 멈춰섰을 때 밧줄의 끝에는 닻밖에 없었다. 코지모는 그렇게 사라졌고 가족 묘지에는 이런 비문이 적힌 비석밖에 남지 않았다. 코지모 디 론도. 나무 위에서 살았고 땅을 사랑했으며 하늘로 올라갔노라.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현대 작가 이탈로 칼비노의 나무 위의 남작은 나무 위를 자유자재로 활보하며 건너다니는 독특한 인물을 통해 18세기 유럽 사회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어떤 과거를 지나 현재에 도달했는지, 우리가 더 이상 꿈꾸지 않게 된 것은 무엇인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다채롭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로써 이탈로 칼비노의 선조 3부작 중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남은 작품인 존재하지 않는 기사를 읽으시면서 작가의 초기작을 모두 경험해보신다면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